이래서 솔직한 모델이 필요한 거야. 잠시만. 고민인 부분들을 싹 가려주는. 어떻게 해, 닭다리 같아. 우리 좋았잖아요. 건졌다. 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패션 하울을 좋아해 주시는데 약간 제가 평소에 시도해보지 않았던 스타일들의 옷을 조금 많이 샀거든요. 특별히 아이돌들이 많이 입은 그런 옷들로 좀 일부러 구매를 해봤는데 요즘에 한창 유행인 그런 하이틴, 약간 키치스러운 러블리 빈티지 그런 느낌의 무드라서 요즘 또 그런 룩들에 꽂히신 분들이 보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라로라 거부터 더 뜯어볼게요. 이게 유아님이 착용을 했다고 해서 산 건데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블라우스랑 똑같은 패턴이네요? 아닌가? 짠, 요거는 요렇게 민소매 원피스. 약간 여기 이렇게 스모킹 셔링이 잡혀있는 그런 디자인인데요. 요거를 유아님께서는 다른 옷이랑 같이 매치를 하셨는데 상세 페이지 자체에는 그냥 맨몸으로 입었더라고요. 요거 한번 맨몸으로 입어보고 올게요. 잠시만. 첫 번째부터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 닭다리 같아. 유아님이 입으신 그거 찾아가지고 안에다가 입고서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옷을 입고 왔어요. 하, 그래, 이 정도는 그래도 봐줄만 하다. 제가 왜 이렇게 유난이냐면요, 제가 잘 보이는 손목, 발목 이런 데에 비해서 안 보이는 곳들이 많이 찌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민소매를 진짜 안 입는 주의거든요. 입더라도 무조건 가디건으로 꼭 가리고 다니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유난 떨듯이 부끄러워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니까 그 점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이 안에 이너로 착용한 티는 크롭티인데요. 와우! 지금 뱃살이 장난이 아닌데, 다행히도 이 원피스가 이렇게 저의 뱃살을 가려줘서 이렇게는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끈이 있어요. 스트랩 조절하는 게 있어가지고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입을 수도 있고, 조금 내려서 이렇게 나비 모양이 좀 더 많이 보이게 입을 수도 있어가지고 요 점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는 네스티 팬시 클럽인데요. 현우님께서도 착용을 하셨던 티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나비 문양이 있고요. 요거를 이렇게 벗게 되면 이제 딱 붙는 핏이고요. 여기 배꼽이 있는데 여기서 끊깁니다. 저는 하이 웨이스트 바지 아니면은 요거를 그냥 단독으로는 입지 못할 것 같아요. 와, 역시 모델이랑 핏이 다르네. 이래서 솔직한 모델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밑단에 로라로라라고 앞엔 포인트가 있고요. 기장은 무릎이 이 정도? 이것도 약간 패턴이 비슷한 느낌인데? 아, 그녀는 또 샀습니다. 또 끈으로 되어 있는 이 옷을 샀습니다. 역시나 이 옷에서도 똑같은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제가 또 그냥 이 상의를 레이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옷은 조금 힘들어요. 등 쪽을 크로스를 해가지고 X자를 해서 묶은 건데, 이거 누가 뒤에서 묶어주지 않으면 내가 못 입겠어 혼자. 이거 봐봐요. 어디서 많이 본 패턴 아니에요? 많이 먹으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서 그림자 지는 그런 재질 아시죠? 그런 느낌이에요. 심지어 허리 라인이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마르신 분들한테는 몸매를 좀 더 잘 보일 수 있게 하겠지만, 저처럼 아랫뱃살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힘을 주고 있어야 돼요. 러브이즈2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눈물을 머금고 다음 옷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 옷 벗기 전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옆에 지퍼가 있어서 이렇게 벗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크로스로 하시면은 이쪽만 이렇게 뚫어가지고 벗을 수는 없어요. 이런 틈새 사이를 지나가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돌려가지고 이걸 끼우는 거에서도 약간 어려움이 있고, 다 착용을 하고 뒤에서 예쁘게 묶는 것도 혼자 하기엔 좀 버거운 느낌이죠. 근데 지금 해보니까 그냥 일자로 이렇게 매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간편해지기는 하겠다. 이렇게 옆으로 벗을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다음 제품으로 조금 이렇게 화려한 패턴의 플라워 디자인을 하나 가지고 싶었어요. 물론 제가 플라워 디자인이 좀 많긴 하지만 이렇게 좀 진짜 화려한 느낌은 없거든요. 짠!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가장 편하고 가장 마음에 들어요. 약간 자칫하면 너무 화려해 보일 순 있으나 제가 이런 옷을 입고서 행사장 같은 데 가면은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패턴이나 이런 색감 자체가 약간 뒤에
초원? 하늘과 풀 배경으로 있으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끈도 달려있어서 약간 타이트하게 매가지고 이렇게 허리 라인도 잡아줄 수가 있고요. 이것도 아까 입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뱃살이 좀 보일 수는 있으나 패턴이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그림자 지는 게 그렇게 티가 안 날 거예요. 그리고 거의 매직아이 같긴 하지만 잘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셔링이 잡혀 있어가지고 그냥 밋밋하지 않게 연출을 해주고 여기 어깨에도 살짝 뽕 같은 게 있어줘서 제가 괜히 약간 직각 어깨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제가 얼굴이 좀 동그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파인 그런 디자인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일자보다는. 이게 근데 10만 원이 넘는 제품인데 다행히도 지금 이 패턴들 속에 묻혀져 있지만 이런 데 보면은 마감 처리가 그렇게 잘 되어 있진 않아요. 워낙 패턴이 조금 화려하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 들어가 있는 게 잘 눈에는 띄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단추 있당. 그래도 이런 느낌, 그리고 무릎 살짝 위로 올 수 있는 이런 기장. 좋았어, 드디어 입을 수 있는 옷 발견. 아, 참고로 이 드레스는 지퍼가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정도만 달려있어요. 다음은 이거 뜯어볼게요. 이거는 아이즈원 김민주님이 착용을 한 크롭 반팔 가디건인데요. 딩고였나? 어디에서 하이틴 느낌으로 착장을 하고서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착용을 했던 옷인데 제가 한번 입어보고 오겠습니다. 짠! 요거는 그래도 입을 수 있는 정도 합격. 이 소매가 조금만 더 짧았으면 전 진짜 못 입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 기장도 딱 적정선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약간 힘을 주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하이웨스트 바지를 입었을 때 요 정도 커버가 되는 거면은 제가 입을 수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오케이. 이 아이보리랑 레몬이랑 화이트 사이 정도의 요런 컬러감이랑 요 하트, 빨간 하트랑 뭔가 매치도 귀엽게 잘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요 프릴들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마동석처럼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다행인 점을 찾자면 요 V넥으로 파져있는 부분이 그나마 좀 날씬해 보이게 해준다는 거. 민주님 이러고서 이렇게 찍었는데 하트 선글라스랑 다르다. 제가 하트클럽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게 원래 믹스엑스믹스에서 나온 자체 브랜드? 그런 건데 그 하이드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살이 빠지면 입고 싶은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블라우스 같은데 잘못 입으면 살짝 야쿠자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애매하네. 아! 아! 아 요게 조금 빠졌구나. 어 그래. 요 셔링이 빠졌지. 와 근데 제가 지금 셔링을 메고 있는데 이거 왜 이래 하트클럽? 여기 실밥이 난장판이 아주. 요거 지금 또 매직아이 하고 있지? 요거 보이죠? 보이죠? 뭐야 이거 아니지. 실밥 왜 처리를 안 해? 아무튼 요렇게 그냥 일자 핏이면은 좀 별로였을 텐데 다행히 셔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 잡아당겨서 누군가가 해주면은 좋겠다. 아 이거는 반드시 집어넣고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하트클럽이라고 써져 있고 이게 점같이 보이시겠지만 가까이서 보신다면 아주 작고 귀여운 미세한 하트들입니다. 하지만 멀리서 본다면 그냥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군요. 단추도 그냥 단추가 아니라 하트 단추입니다. 약간 실밥이 살짝씩 튀어나와 있는 것들은 조금 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만 그래도 그냥 일반 단추 같은 걸 달지 않았다는 거는 좀 괜찮고요. 이런 거는 머리를 이렇게 높게 이렇게 묶어주는 게 훨씬 더 시원할 것 같아요. 요게 원래 파란색 버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파란색 버전이랑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파란색이 더 좀 더 여름에 맞게 청량하고 예뻤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소매가 좀 심심하지 않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스티 팬시 클럽 다시 나옵니다. 요거는 이렇게 민소매 약간 티셔츠 느낌의 가디건 요렇게가 세트거든요. 아 저는 요런 디자인 좋아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데 안에 민소매여도 가디건 형식으로 닫을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제가 딱 고민인 부분들을 싹 가려주는 이거 굉장히 괜찮네요. 상체 통통족에게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요즘 유행하는 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다른 가디건들이랑 좀 다른 점이 다른 가디건들은 단추식이 되게 많거든요. 똑딱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잠그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티셔츠처럼 연출도 가능하고요. 여기 나비 모양 이것도 너무 귀엽고 약간 빈티지한 느낌 이런 배색이나
체크! 여기 단추에 이런 모양,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좀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밑단까지 이렇게 챙겨줬고요. 오, 요거는 굉장히 괜찮은데? 그리고 블랙이라서 그렇게 몸이 부해 보이지도 않아요. 건졌다. 좋다. 그리고 이 단추를 어느 정도만 잠그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연출도 가능하고, 아, 괜찮다. 이것도 그냥 민소매만 제가 입고 다니기에는 이 밋밋한 새가슴과 겨살 같은 게 조금 신경이 쓰이지만 이게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샀던 이런 디자인의 민소매 가디건 세트는 가디건이 조금 많이 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추웠을 때 가디건을 입는다는 식으로 입으면은 그게 전혀 보온 효과를 주지 못했는데 이거는 살짝 좀 탄탄한 소재의 면이라서 진짜 조금 춥더라도 뭐 실내나 이런데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지더라도 견딜 수 있을 정도? 아 이거 여러모로 마음에 드네요. 아 좋아 좋아. 여기에다가 제가 또 장예은님이 쓰신 모자를 샀습니다. 작년에 제가 WV 프로젝트? 거기에서 샀던 버킷햇을 진짜 잘 썼어요. 근데 너무 많이 써가지고 조금 질려서 다른 버킷햇을 사봤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예은님은 얼굴 진짜 조그만데. 나 이거 쓸 수 있나? 이건 바잘 제품이고요. 이렇게 VA 이렇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로고 포인트가. 이거 말고는 그냥 포인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면이지? 제가 작년에 샀던 버킷햇이랑 다른 소재거든요. 찾아봐야겠다. 고밀도 면 100% 소재래요. 근데 느낌은 그냥 면이 아닌데? 약간 매끌매끌한 면이에요. 뭔가 땀 흡수가 좀 더 잘 될 것 같은 느낌? 다행히 다 들어가. 괜찮다. 이거 약간 스타일리시해 보인다. 제가 작년에 샀던 그 버킷을 쓰고 다닐 때는 제가 그 학원에 쓰고 가면 학원 학생들이 누구더라? 그 머리 중단발이신 분, 래퍼, 예쁘신 분, 그 늙은 이승기랑 송지효 닮으신 분 누구더라? 아무튼 그분 닮았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더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것 같아요. 요거랑 좀 잘 맞는다. 약간 이러고 막 이렇게 이러고서 막 플래시 터트리고 사진 찍잖아. 소라게인가? 제가 머리통이 진짜 큰데 이게 이렇게 쏙 들어가가지고 요 정도로 보인다는 점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요것도 나의 데일리템이 되겠구먼. 이침이라는 브랜드도 약간 이 네스티 팬시클럽 같이 요즘 세대에 맞는 약간 힙하고 레트로 느낌? 그런 거에 잘 맞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이번에 요게 새로 신상품으로 걸려있길래 얘를 또 데려왔거든요. 그리고 면이 진짜 얇아요. 진짜 시원하겠다 요거. 이게 멀리서 봤을 땐 무슨 패턴인지 모르겠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얘도 꽃무늬예요. 근데 되게 꽃이 좀 패턴이 자유분방해가지고 얘가 그렇게 꽃처럼 보이진 않죠? 얘도 저의 이 닭다리살 같은 팔뚝을 숨겨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자체적으로 잡혀있는 실루엣 덕분에 그렇게까지 통통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앞에 이렇게 단추 형식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매직아이 같죠? 저 이번에 되게 매직아이 같은 옷을 많이 산 것 같네요. 단추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가 있어서 이 사이사이 틈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안에가 보일 염려는 없지만 조금 입을 때 귀찮다는 거. 하지만 입고 나서는 안 입은 것처럼 엄청 가볍고 시원하다는 거. 이거 조금 제가 학원에 많이 입고 나갈 것 같은 그런 옷이에요. 이거는 기장이 조금 짧은 편이긴 한데 옆에만 살짝 이렇게 좀 들려있고 앞 뒤로는 조금 더 기장이 긴 편이라서 그렇게 뭐 보이거나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여행 같은 거 갔을 때에도 시원하게 입기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포인트 되는 목걸이나 뭐 약간 선글라스, 뭐 가방 이런 액세서리 포인트들을 주면은 꾸민 듯 안 꾸민 듯 편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패션? 그리고 이쯤에서 또 주문한 거는 이거 또 유아님께서 제가 이렇게 요즘 오마이걸에 빠졌다는 거를 들키게 되네요. 이게 세트 제품인데 이게 유아님은 이것만 따로 이너로 착용을 하시고 다른 상품을 또 위에 레이어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당연히 요 민소매로만 할 수 없을 걸 알기에 이렇게 세트 상품을 구매를 했고요. 요것도 만족스. 요것도 만족스 만족스. 이건 아까 그 면들이랑 또 다르게 되게 부드러운 모달 티셔츠예요. 이런 식으로 스판기가 조금 낭낭한 그런 제품이고요.
근데 확실히 요런 디자인은 아래나 소매 쪽에 프릴 같은 디테일이 있는 게 좀 더 귀엽고 좀 더 키치한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렇게 묶어주는 거 요즘 엄청 유행하는 거죠. 이렇게 한 스트랩이 아니라 어깨끈도 두 개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나비 모양의 이런 것도 있기는 하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입었던 가디건 중에서는 가장 편한 느낌이긴 해요. 확실히 이 코튼 모달 이 소재가 진짜 편하네. 그리고 이것도 배꼽 정도에서 끝나기 때문에 하이위스트 바지로 충분히 가려지는 정도의 기장이고요. 다른 거 다 괜찮지만 포인트가 조금 부족하다는 점에서 아주 little bit 아쉬운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이것도 요즘 그냥 유행하는 느낌의 셔링 그런 티셔츠를 샀어요. 이 제품만의 뭐 다른 차이점은 없는 것 같고 일단 입어보겠습니다. 오, 무난해. 오, 정말 무난해. 너무너무 무난하네요. 이 옷은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뭐 가격을 보아하니 보세 옷이랑 비슷한 것 같고요. 저같이 뱃살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제가 다른 곳에서 봤을 때는 여기까지 셔링이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이렇게가 삼각형이 뱃살이 보이는데 저는 진짜 뱃살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가려줘야 돼요. 다른 곳들은 크게 다른 점이 없어요. Go. 약간 물결 느낌의 이런 티셔츠인데 그리고 퀄리티 같은 것도 보석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일단 촉감 자체는 되게 좋아요. 이것도 모델 티셔츠인가? 이거랑 아까 보여드린 그 블랙 제품이랑 그거는 저의 학원 출근 데일리 룩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2만 원에 이 정도면은 뭐 포인트도 있고 편하고 막 입기에는 아주 괜찮은 제품이죠. 이것도 이렇게 소매 같은 거 디테일 말고는 딱히 할 말이 없는 제품이라서 얘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티브리즈도 이번 컨셉에 딱 맞는 그런 레트로, 힙 이런 이미지에 되게 잘 맞는 브랜드인데 거기에서는 치마 두 개를 샀어요. 하나는 원피스, 하나는 그냥 스커트. 앞에만 플리츠가 많이 잡혀있고 뒤에는 거의 없는 이런 디자인에 이 메탈 링, 요게 포인트가 되는 티셔츠 스커트인데요. 플리츠 스커트 치고는 무릎 위로 아주 높이 올라오는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부담이 막 엄청 가는 그런 기장은 아니고요. 제가 이 배나 허리가 그렇게 얇은 편이 아닌데 살짝 공간이 아주 살짝 남는 거 봐서는 아주 마르신 분들이 입기에는 조금 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게 벨트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었으면 조금 더 괜찮았을 것 같거든요. 모델 착용샷을 봤을 때는 이런 핏이 안 나온단 말이지. 이거 제가 스몰 시킨 거거든요. 좀 낑기지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좀 남는다? 요거는 살짝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의 좋은 점은 그거네. 테니스 코트 입으면 원래 뷔페 같은 거 절대 못 가거든요. 소식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먹을 수 있어요. 가능해요. 이 면도 아주 빳빳한 그런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인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수 원피스! 물론 이 원피스의 완성은 지수였겠지만 저도 옷이라도 조금 닮아보고자 생각했던 재질이 아닌데? 요거를 주문을 했고요. 굉장히 흐느적흐느적하는 재질입니다. 이거는 폴리에스터 95%에 습한 5%래요. 아, 그래서 습한기가 조금 있구나. 그럼 제 몸이 좀 잘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입었었던 그 이치미 원피스처럼 되게 시원한 재질이에요. 완전 바람 잘 통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얘도 일단 입어보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나 이거 입어도 돼? 이거 스몰 이런 거 있는 거야? 아, 미디움 시킬걸. 기장은 맞는데요. 요게 그 약간 그 이집트 벽화 뭐 그런 거 같은데? 잠시만. 와우. 지금 제가 이게 저의 뱃살 지방이들을 보고 있는데 위에서 그 지층 쌓인 느낌. 나 이거 뭔데? 약간 회원님 지금 인바디 재러 가셔야죠. 이러야 될 것 같은데? 저 무슨 초록색 티셔츠 입고서 여기에다가만 무슨 이 화면 지지직거리는 거 넣어놓은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본 이미지 이런 거 아닌데? 잠시만. 방금 전에 제가 입은 스커트 스몰이었잖아요. 그거 조금 넉넉했잖아요. 우리 좋았잖아요. 와, 나 이거 안 돼. 그리고 일단 얼굴을 집어넣는데 제가 머리통이 좀 크다고 했잖아요. 이거 넣는 것부터가 너무 힘들었어. 나 이거 지금
벗을 때 어떻게 벗어야 될지 지금 너무 걱정돼요. 이거는 진짜 마른 분들이 입으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저는 안 되겠어요. 나는 어떻게 해도 그 이집트 벽화 같아. 물론 살에 관계없이 이런 거 입고 돌아다녀도 돼요. 근데 그래도 혹시 저같이 그냥 일반인 몸매의 착샷이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보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도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도 재밌게 그냥 즐겨주신 분들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또 시도해봤으면 좋겠는 옷이나 그런 스타일 그런 것들도 알려주시면 제가 또 한번 이런 험난한 도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래 댓글창에서도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안녕! 나 이거 옷 어떻게 벗어? 얼굴 어떻게 빼? 이거 화장품 안 묻게 어떻게 빼? 아 이거 미쳤다.